아니, 간만에 대구 교보문고에 갔는데 이 결제 시스템도 바뀌었고 세상은 벌써 2024. 예? 세상은 2024예요. 세상은 2024. 네, 그럼에도 2023 썰을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2023. 여기는 2023. 자, 2024년이 되면 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으로 불리고 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으로 불리고 이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예, 그렇게 불립니다. 지금은 그냥 카톨릭. 예, 지금은 그냥 카톨릭. 카톨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 모든 이슬람은 하나다. 뭐 이런 식. 예, 순니파, 시아파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는 하나다.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모든 유대교는 하나다. 예, 탈무드든 이제 카라이테 유대교든 이제 그런 게 이제 끝난다. 예, 2024가 되면 카라이테 유대교, 그 다음에 찐 프로테스탄트,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신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나가는 길에 2023 생각하려면 여기를 아무래도 보세요. 여기는 그리고 저기는 개신교, 천주교와 개신교, 카톨릭적 개신교. 예, 현재는 뭐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그냥 다 저기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 전체를 생각을 해야 돼. 예, 인종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종교라기보다도 정치야. 정치, 친박. 해서 2023 뭐 여기는 더 가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해서 여기는 개신교, 저기는 천주교, 2023이 되겠습니다. 친박이 되겠고, 예,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든 행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 어느 교회 들어가서 뭐 목회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스님이 설법을 하든 아니면 신부님이 예, 주례, 아니가 주례가 아니라 뭐지, 그러니까 집전을 하든,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집전을 하든 상관없어. 그냥 무신론이 무신론. 2024부터는 그래서 진짜 믿는 자는 소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덮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덮치는 게 아니에요. 덮치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2023이지 이렇게 봐야 되나? 예, 덮치는 게 아니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유대인은 유대교고, 그래서 연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스키타이 말이에요. 예, 연대, 유대교고, 연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스프 입장에서는 연대를 할 것인가? 하면은 이제 유대인의 종이 되는 거지. 예. 안 하면은
무신론 되는 거죠. 종교적 무신론. 뭐 세례를 집전을 하든 주례, 아 이거 예식을 집, 어 예식이구나. 예식을 집전을 하든 예식을 집전을 하든 절에서 설법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예? 무신론, 종교적 무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부터는 본격적으로 분리가 된다. 예, 그렇게 되겠고, 예, 간만에 교보문고 가니까 이제 결제 시스템도 바뀌었더라. 예, 세상에 적응이 안 된다. 예, 세상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